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생활, 곧 영적 생활에 방해하는 모든 일만 가지 조건, 사건, 환경, 현실, 상황 속에서 다 이겨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런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며 영적 생활에 방해하는 것을 이겨야 영적 생활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곧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 본문에도 우리가 마귀 역사를 잘 모를까봐 마귀가 얼마나 강한 자냐 표현하기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 지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기능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그럼 마귀는 주님이 안 계시다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는 백전백패하고 전부 다 지옥으로 끌려가도 지옥에서 풍덩 떨어지는 순간에 드디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마귀 역사에게 이렇게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죄 아래서 살았구나. 거기서 깨달아야 무슨 소용 있어. 아무 소용없는 소리. 거기 또 뭐라고 하느냐. 이 마귀의 괴계는 수단은 강조함은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어떤 것이 괴계인가조차도 모른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70번째 가르치는데도 다 듣고 말지 시험 보면 모를 거 아니에요. 시험 치면 모를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로 들어도 모르게 하고 들어도 정신무책이 하고 들어도 안 지키게 하고 들어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려는 근성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백기투항시키는 놈이 이 마귀 역사다.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맨 혈과 육에 대한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랬냐 저랬냐 환경이 저랬냐 이랬냐 전부가 다 육신을 기준으로 뇌를 기준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상상도 잘 안 되는 일이요. 우리는 그냥 들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는 거.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그럼 뭐냐? 성경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것만 알아요.
그 다음엔 무엇인가 몰라. 그냥 듣고도 몰라. 그래서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했나 하고 물어보니까 양은 참 충청도 말로 멍텅구리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양은요. 그저 겨우 지가 먹는 풀이나 이게 뜯으면 알까. 이리가 옆에서 바짝 와도 이리인지를 몰라. 절 이리인지를 모른다니까 양은. 물려서 끌려가서 찢어져도 그냥 죽나 보다. 그러지. 그냥 아프고 못 견디니까 그 표현이 나을까. 덤비거나 싸우거나 그러지도 안 해. 그냥 그대로 당해. 그대로. 응?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 그런 말한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겨우 입에 들어가는 먹고 사는 요것만 하는 거. 응? 그저 그것뿐이는 모른다. 근데 혈구와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합니다. 다는 소리요. 근데 하늘의 영들에 대해서 무슨 대합? 무슨 전투, 투쟁, 싸움을 영적으로 해본 사실이 되면 하기라도 하고 있는가? 전혀 아는데 사는 데는 전혀 백지 모르는 소리예요. 알기는 예 성경 구절은 아는데 내가 사는 일에 대해서는 백지요. 전혀 모르고 살아. 이런 정도 마귀 역사가 우리 이성적 분해의 기능으로 성경 구절을 읽는데 외에도 전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과의 대함이라는 데 사실에 대해서 나도 외잖아 잘. 근데 전혀 이 전투 전쟁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므로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여도 대체 그게 그냥 막무가내기 식으로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듣고 깨달아주고 은혜되면 아멘 하지 깨달아주고 은혜되는 대로 살려고 작정하지도 않아. 응? 그저 살다 보면 계속 하나 둘 생각해서 차츰 조금씩 달라지는 거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듣는 순간에 확 변해서 아 내가 이러다는 망하겠다 이러다는 내가 죽겠다 이러다는 지옥 가겠다고 싹 돌아서거나 그러질 않아. 왜? 별로 그것이 나에게 큰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해. 적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적을 적으로 여기지 안 해. 오히려 적을 사모하고 아군으로 여겨. 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더 이게 무서운 얘기는 악한 날에 우린 좀 악한 날에 살고 있어 지금. 악한 날. 이 악한 날이라는 말은 마귀가 활동하는 날. 마귀가 역사하는 날. 다시 말해서 마귀가 악한 짓을 하는 날. 언제까지? 이 마귀가 마지막 심판받고 지옥에 푹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모든 날이 악한 날인데 지금 여러분은 아 오늘 내가 악한 날에 또 아침에 일어났구나. 악한 날이면 악한 날을 만든 악한 녀석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데 오늘 요놈과 악과 내 전투에서 절대 내가 악을 수용하지 않냐고 반드시 나는 손으로 대적해서 이기리다 하고 작정하고 나서서 악한 것이 눈에 보이거나 악한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면서 적을 적으로 알고 내가 적을 싸워 이겨서 나를 보존하고 내 목숨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야 되겠다는 철저한 전투적 태세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다. 왜 안 돼 있느냐? 그냥 악한 날에는 알지만 나는 악한 날에서 악하게 사는지 선하게 사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윤리적인 거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건 안 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거야 뭐 좀 유익이 있다면 좀 해도 되는 것이지. 그런 거로 막 혈기 내지 마라. 아 그런 거는 뭐 그냥 승질 나는 듯이 한 채 꿈쳐서 승질 하나님 주자 같으면 승질 내시오. 정당화시키면서 죄는 정당화시키고 또 아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윤리 도덕적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켜나가. 근데 악한 날의 영적인 이 세계가 이 전 우주를 악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전혀 내가 어떻게 그 동승해서 악하게 따라가는가를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세가 왔다. 실감납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제자들이 말한 마지막 때가 거의 지금 다가왔다. 우리는 종말론적 상황 속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실감해요? 얼마나 실감해요?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잘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 만약에 성경 말대로 유브라 대강이 이제 말로서 군함들이 움직이게 될 때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전쟁이 탁 나서 핵을 쓰게 된다. 아니 하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안 뜨게 될지라도 어떻든 뻥꼬를 뚫는 무엇이든 이스라엘은 핵을 파괴할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뭐 어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는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나라니까 예, 그 나라는 전체가 안보에 모든 걸 쏟아붓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이란과 가까운 시리아나 터키나 러시아나 많은 나라들이 같이 이제 전쟁이 시작될 때 자연적으로 만약에 핵이 사용되게 될 때는 전 세계가 뭐 참 쑥대밭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겠죠. 전 중동을 유시해서 전 보고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 16장에 반드시 말씀해서 유브라 대강의 마른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유브라 대강 마른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전에 신방을 갔다 대전 고속도로 돌게트에 딱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강 집사님 운전할 때인데 그때 마치 레디오를 틀어놨어요. 근데 레디오에서 유브라 대강이 말랐다. 충격받았어.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 그래서 헤엄 뜯어서 봤어. 그랬더니 마지막 때는 유브라 대강이 말한다. 이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말랐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 터키가 댐을 막았는데 그래서 댐물이 중동으로 흘러가지 않아. 딱 유브라 대강을 말라서 저 막아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유브라 대강 댐 막은 곳을 두 번 가봤지요. 이야 댐을 이렇게 튼튼하게도 막는구나. 높이가 100m, 150m 정도 될까? 경사 이렇게 져서 만들었는데
오죽하면 폭탄이 떨어져서는 까딱동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까딱동 어마어마하게 막아놨습니다. 막아놨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자, 요한계시록의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계시를 받을 때 그때 유보라 대강이 마른다는 말이 가망성이 나 있는 얘기냐? 전혀 가망성 없어요. 그 창조시대 이후에 흐르던 햇대겔도 똘처럼 이만해 강에 가보면 예, 뭐 기운강 지순강은 뭐 어디나 흔적도 거의 없어요. 근데 유브라데는 막은 댐이 얼마나 물이 출렁거리고 어마어마합니까? 응? 그 물을 막으니 중동이 물이 안 내려갈 때 앞으로 나는 물전쟁이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유브라데는 막았어요. 한번 읽어볼래?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그러니까 잘 들어봐. 강이 말랐다. 상상이 잘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착착착착 지낸 뒤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지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고 또 싸우고 안 들으면 죽이고 순교시키고 그래서 한 번까지 자기 시간표를 맞춰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 그 말이요. 모른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 같은 날이 없고 내일도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이고 예, 지난주도 이번 주 같은 날이고 이번 주 같은 날이 다음 주도 될 것이고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기독교 핍박이 어느 나라든지 예외 없이 계속 우리도 모르게 냄비 속에 개구리가 불 속에 불을 끌어 줬듯이 서서히 지금 조이 오는데도 우리 전혀 그거 안 보이나 봐. 그럼 우리는 준비는 뭘 해야 될까? 주를 위해 죽을 준비. 죄 있느냐? 아니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죽을 준비가 돼 있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실 때 네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육체가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라고 하는 것처럼 한 것도 없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봐. 어떤 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리떼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 마태복음 말이지? 10장에. 그럼 이리떼에 붙들리면 가문 양은 바로 죽는데 바로 너희는 가다 죽는다. 뭐들을 가다 죽느냐? 복음 증거하라 가다 죽는다. 근데 복음 증거하러 안 가는 사람은 안 죽어. 죽을 이유가 없죠. 왜 안 갑니까? 육신이라는 편하게 살고 싶은 가치. 내가 괜히 있으면 죽을 증거다. 핍박받고 죽을 필요가 있냐? 하는 죽음이라는 가치를 놓고 볼 때 육신은 자기 편한 육신의 가치를 요구해. 그러나 주님은
네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순교당하면 영혼의 때 큰 영광이 있고 가치가 있어.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영생과 천국도 있어. 그러나 육신이 요구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네가 많이 하나 나를 부인하면 네 영혼도 죽고 육체도 끝나는 절망이야. 이런 큰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계속 주님은 하셨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목에 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 지면 반드시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반드시 죽는다니까. 반드시. 그럼 이 소리가 제자들한테 내가 살으라 소리야. 주님 쫓다 죽으라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유익이 뭐냐는 가치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영적 가치가 안 보여. 왜? 전혀 보이지 않아. 지난주일날 말했지? 당신이 고난이 올 때 고난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을 나쁜 고난을 운반한 나쁜 하나님으로 취급한다고 말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영적생활에 가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행복하라고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하며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이 오고 죽음을 올 때 죽음 육신이 죽음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올 때 버려. 예수 버려. 왜?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버린다 이 말이오. 그러나 원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후에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반드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오. 그런데 전혀 모르면 아무 이유 없잖아요. 어디 복음서에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된다고 말했어. 부귀영화 한다고. 오늘 많은 분들께 설교하잖아.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새 별 얘기를 다 하죠. 아, 앞으로는 이제, 아,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는 일상생활 될 것이, 생활화 될 것이다. 예.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응? 나 태우고 게으르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겠어요? 그걸 원칙으로 세우고 그걸 마치 그런 때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까지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룰이 세워질 때 얼마나 비참한 영혼의 때가 오는가 생각해봐라고. 우리는 타로만큼도 이성적 가문여설에 속지 말기를 바라며 역시는 예수 믿는데 고난받는 일꾼이야. 고난받는 일꾼. 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최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이라. 주님 승천하시면 할 일이 있는가?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뭐 할 게 뭐 있겠어? 그 전에도 갈릴리로 갔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듣고 500명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는데
380명이 어디로 갔나 도망갔어. 왜 그럴까? 아니, 주님 부활했을 때 너무 좋았고 든든했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계시다면 이제 나에게는 고통, 두려움,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둥둥 떠서 가버리네. 그러면 누구 믿고 도대체 세상에서 뭘 믿고 예루살렘에 가라는 얘기야? 가면 예수 쫓았다고 붙들리면 죽을 텐데 뭘 믿고 가라는 얘기야?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380명은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육신의 유익과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자로서 만약에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죽거나 오기가 치거나 고통다 살 길이 없지.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를 쫓아서 신성모독죄의 동료자가 동참자가 되면 나도 신성모독죄니까 똑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니까 두렵고 떨리지. 육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 도망가는 겁니다. 120명도 주님 부활을 믿고 말로 믿고 지금 하나하나 흩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슬며시 모여듭니다. 근데 120명만 모여들었어요. 나머지는 도망갔어요. 차차 기도에 힘썼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밖에 들리지도 않도록 그들이 120명이 앉아서 막 애타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보내주시다.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가치관이 들려져. 아니야. 우리가 예수가 왜 죽었나? 어떻게 부활하셨나? 누구 위해 죽으셨나? 왜 죽으셨나?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저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어떻게 죽였는가? 나가서 전하자. 성령께서 불끈 들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하고 오셨대요.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 갈릴 사람들아 어째여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응?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한번 읽어봐. 우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더니 그들의 소망은 우리가 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생각 한번 해봐. 이 희망이 어느 정도 열망이었겠는가. 어느 정도 절대적이었겠나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자,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어? 무덤 속에 묻혔어? 부활하는 거 봤어? 과거에 예수께서 다시 사신다고 말씀하신 소리 들었어? 그대로 이루어졌어? 승천하셨어? 그대로 오신대? 그들의 소망은? 너희는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가 이때이니까 할 때 그런 소리하지 마. 나는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응?
그리고 너는 가서 성령 임하심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돼. 그렇게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면서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말해봐. 소망이 뭐요? 얘기해봐. 소망이 뭐요? 응? 그들의 제1등의 소망이 뭐냐니까. 여러분, 이 사도바울의 서신서나 베드로의 서신서나 요한의 서신서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주님이 다시 온다는 데에 대한 소망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쭉쭉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들은 오늘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이면 끝이다. 오늘 금방 죽어가면서도 주님 재림하시면 나는 끝난다. 그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 이 말이오. 재림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 조건 제시했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람이 올려온 것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 지금 넉넉히 있잖아. 마귀 사단 귀신 역사 그거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 아무런 죄책감도 안 느끼잖아. 그러니 무슨 주님의 재림을 토록만큼이라도 기다리고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응?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 사단 주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막는 길이 뭐냐? 복음 증거를 막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해야 돼. 재림 오면 제일 먼저 마귀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타는 불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도 있고 거짓인자도 있어. 마귀 사단 귀신에게 사용당한 이 거기 다 짐승과 거짓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새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지금 주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잘 들어. 마귀는 마귀 역사대로 마지막 때 자기 얼마 딱에 얼마 남을 안 남을 때는 일컬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주님은 자기만 난 말씀이 곧 이루어질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뭐 두고 있느냐 그 말이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종을 명절 때면 집에 가서 예 여러분 속에 탈한 만큼도 그런 소망과 꿈이 있다면 착각에도 깨어나라. 응? 깨어나. 착각하지 마라. 응? 우리는 지금 한눈 팔 시간이 없어. 핍박받을 준비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내가 죽어도 안 믿고 안전하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안 지키고는 차라리 목숨이 끝나도 그건 허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빨리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 잘 들어. 인내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 견뎌본 사람이 인내를 알아. 말로 인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견뎌봐야지. 응? 자, 보세요. 소경이 앞에 안 보여요.
들여다주는 사람이 들여다줘야 돼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소경된 여러분을 내가 데리고 천국 가야 돼. 소경된 나를 성령은 데리고 여러분 데리고 가는 일을 써야 돼. 그럼 나는 육신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의 인도 따라,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 성령이 깨닫, 성경을 깨닫으면서 말씀을 따라 그대로 여러분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안 따라와. 아무리 말해도 인도에도 안 따라와.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안 따라옵니까? 어디로 가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자면 가고 하자면 하고 왜 안 말 안 말 듣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 말했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귀신은 뭘 원하겠어요? 귀신 숭배를 원해서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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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그래도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 제사는 안 지내요. 교회에서 부흥이 할 텐데 해마다 안 해본 적 있나? 아 그래도 이런 때는 가야 돼. 성경에 말하겠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저는요 소를 닦길래 소가 참기질을 자르는지 못 얻는지 시험해봐야 합니다. 한번 읽어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아, 나는 당신이 초청하는 잔치보다 나는 밭을 샀으니 그 밭이 내 것이 되었으니 내가 한번 가서 만족을 누리고 다사람은 잘 구경하고 어떤 곡식을 심어 어떤 작황을 가져와야 좋겠는가 봄 가을을 준비해 가면서 그것 준비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 가갔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3일 예배 못 나온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 못 한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하려면 어떻게 다 그러세요. 먹고 살기 때문에 십일조를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때문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 또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나는 소를 샀으니 이 소가 진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부려먹으려고 샀는데 이 부려먹을 수 있는 농촌에 쓴 농의 소로서 택값인지 적값인지 시험하러 가겠으니 이것도 무슨 얘기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것이 우선이니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못 가겠다 나는 내 아내의 마음 뺏겨서 못 가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내 집에서 저 잔치하니 못 가겠다 그 말이야. 자 전부 지금 이런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주의 신령한 천국 단체에 참석 못할 때 근데 그것이 잔치인 줄 압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주님 딱 공중에 강림하시면 땅에서 못 가겠어. 내가 지금 재산이 있는데 이 돈 지켜야지 못 가겠어. 난 내 가족도 있는데 내 아내도 있고 지켜야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어. 나는 세상에 늘어놓은 것이 많은데 이걸 다 두고 어떻게 다 내빌고 공중에 갑니까? 그 뒤에 뭐라고 했나 읽어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할 때 가서 전원자들과 불구자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서 구하라. 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다고 한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가서 구하라. 응? 읽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안진뱅이가 보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이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맘 뺏기지 않고 세상에 육신이 살려 바쁘지 않고 이만큼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된 것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나 봐. 한번 응? 우리가 소경입니까? 안 보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 사실이 다 보이잖아요. 소경이냐 안 보이게 하고 소경이냐 그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세상 풍속은 완전히 시두말로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의 풍속이 익숙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렇지 못하면 영적 생활이 낯설을 때 진짜 영적 생활을 요구할 때는 왜? 할 줄 몰라서 못해. 할 줄 몰라서 못해. 여러분 잘 요새 들어봐. 설교 속에 말씀대로 살아라. 못 살았지? 회개하라. 예수가 노후의 십자가에 대해 피 흘려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회개하고 속죄받은 자요.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 피 쏟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성령의 인도받고 복음 전하고 진리 안에서 복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서 다시는 죄에 돌아가지 마라. 우리는 무슨 죄에서도 죄에 마귀 사단 귀신이 걸려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다 천국 가야 된다. 애타게 말하는 이 설교는 씨가 말라서 찾아볼 수가 없어. 오히려 그런 것을 구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식. 왜? 소경된 자가 미안해. 귀도 소경이라 들어도 옳고 그름이 몰라. 그냥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옳은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소리예요. 말씀 순종하다 순교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나는 못하고 쏘고 예수 부인하면 반드시 지옥 갈 것이요. 순교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뭘 선택하겠느냐 그 말이오. 부인하고 육신 조금 펴는 거 선택하다가 영원히 순교보다 억만배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겠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오.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 만들기를 원한다 이 말이오. 아주 연단 속에 확실한 굳은 인내를 가지고 결코 이 시대를 이겨내는 사람 만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느냐? 난 요새 무슨 배짱으로도 대체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영적생활을, 예배생활을 성경이 원하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해라 못해라 할 때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최후의 순교를 당한다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게 가두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마지막 때 있다. 죽는다고 했다. 죽임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핍박합니까? 하나님이 오게 가둡니까? 하나님이 매질합니까? 하나님이 죽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으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지. 앞으로 장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날이 온다 너에게. 악한 마귀에게 굴복하지 마라 이 말이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그래야 선다 그 말이오. 여러분은 시작부터 왜 하나님이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 평안한데 그 사람들은 핍박할 만한 가치가 없어. 핍박하기 전에 알아서 타락해버리는데 뭔 핍박을 해, 못 들어. 생각 한번 해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받기 위해서 예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냐? 너 예수 배신하라 그 말이오. 예수 배신하고 굴복하고 내 육신 편히 살아라 그 말이오. 응? 내 육신 편히 살아라 그 말이오. 그럼 육신 편히 살다 예수 부인하고 육신 끝나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은 지금 당하는 육신의 순교의 고통보다 영원히 견딜 수 없는 억만배 고통스러운 고통인데 어떻게 도대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순교에 가면서 전 제자들의 순교의 자리를 다 가봤잖아요. 예, 물론 뭐 사실이겠지. 단 한 사람도 비겁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비겁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 아주 멋지게 죽이는 자들을 압도하고 죽었어요. 응? 죽이는 자들을 압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 그들이 죽여도 그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 공로의 은총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말씀을 전혀 토록만큼도 배신할 의도가 전혀 의기양양하게 죽이는 자들을 압도하고 죽었다 이 말이고 이게 순교입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예, 생각해 보세요. 야, 아무리 코로나를 해도 병절 때는 왔다 가야지. 와서 예, 이 말 주 말씀 하시겠지. 근데 만약에 제사한다면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는 운연 중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피 흘려 죽어서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양이 피 흘려 죽어 용서받은 백성이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경고하셨느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는 바로 그랬어. 애굽에서 우상 숭배던 습관을 가지고 온 그들의 우상 섬기는 버리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퍼부어가면서 너희의 종살이 시민살이에서 끄집어낸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지. 너희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군사들을 전부 다 애굽 강 속에서 홍해바다 속에서 몰살시킨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지.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더냐? 구원할 수 없지. 나 여호가 너희를 구원했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위에 무슨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민족. 그 죄를 갚되 애비로부터 3세대까지 갚을 것이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분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천지만물을 가지고 육신이 살면서 그가 피 흘리시는 대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서 어찌 감히 우상 숭배할 수 있으며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감히 우상 섬기는 근처에도 가고 싶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여러분 속에 지금 신앙생활은 잘 들어. 네. 염소와 양을 가르는데, 염소와 양을 가르는데. 그럼 여러분 어느 편에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요. 순종하는 편은 양이에요. 불순종하는 편은 염소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요. 성경의 기준이요. 알아들었어요? 여기 윤석전 목사는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오.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분은 나는 그분에게 반대할 의도가 있으면 안 돼. 아니오 의도가 있으면 안 돼. 나는 당연히 그분에게 사용당해야 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나를 지으신 목적은 창조자가 쓰시려고. 두 번째는 그 창조자를 대적했을 때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창조자가 자기 독생자 보내서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의 피로값 주고 샀으니 다시 죄의 것이 되었으니 나는 다시는 주님 말씀을 벗어나거나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나면 안 돼. 그 은혜 감사해서 내 평생 죽도록 충성해야 돼. 세 번째는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하여.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고 주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보입니까?
그것이 보여요. 여러분은 주님 일에 어느 정도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어느 정도. 주의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아, 이거 목사님 책임은 무슨 책임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석에 앉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너는 주님 오시면 탈락되었다. 어떻게 신랑의 일을 신부가 책임을 안 지냐? 그런 신부가 어딨어, 세상에. 그런 신부가 어딨어. 어떻게 나를 위해 책임지고 나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책임을 짓고 구원하려고 그냥 놔두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십자가에 찢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어떻게 그분의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느냐. 목사님 나는 맡은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주님의 모든 일은 내게 다 맡긴 일로 내가 자원해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그가 누구냐. 예수 피로 구원받아 주님이 나를 책임졌으니 나도 주님이 내 책임지려고는 즐거운 의도라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오. 근데 그런 거 알기나요? 모르게 하는 녀석이 마귀 역사예요. 캄캄한 게 모르게 하는 녀석이 마귀 역사라니까.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잘 들어. 우리가 죄송해요. 기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예배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기준으로 세상 끝날로 다가오고 있어.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만약에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날이 어떻게 온다는 설교를 못 들었으면 오늘 윤석준 목사는 없어. 나는 벌써 우상 숭배했고 우상의 재물 먹고 아버지 편 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아마 우리 집은 예수가 씨가 말라버렸을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말세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내가 버림받으면 큰일이야. 나는 다 버림받아도 주님한테는 절대 버림받으면 안 돼. 어린 나이요. 어린 나이. 응? 근데 여기 윤석준 목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에게 나를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보다 몇십 배 강하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안 들어. 뭘 보면 하느냐? 기도 않는 걸 보면 알아.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적 실행이야, 실행. 기초적 실행.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응? 어떤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잖아요. 윤석준 목사님 목회사님이라도 많이 오시는데 목회하는 기술이 뭡니까, 기술이. 내가 어디 가서 기술 배워갖고 온 사람 같습니까? 이게 물어. 글쎄, 그래도 무슨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목회는, 목회자 당사자가 저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나를 쓰시는 주님만, 백전백승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은 100% 실패하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요구와 성령의 생각만이 철저하게 성공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이 뭐냐? 육신은 철저히 슬퍼하게 실패하는 만큼 영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이 있음을 깨달아라 그 말이야. 그런데 가장 적은 기초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요것조차도 못한다. 요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범위 안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요구 안에 못 들어온다라고 할 때 좀 한심하지 않아요? 연세가족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금세 말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실수하지 말자. 저는 걱정이요. 이번에 예, 음력 설 때 혹시라도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 우상의 집에 가서 있지 않겠는가. 잘 들어, 모든 걸 떠나서 우상의 집,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미안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3, 4대가 저주한다고. 무서운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면, 그걸 안다면 네 인격의 지성을 가지고 알지 않겠냐? 그리고 천지만물을 다 주어 살게 하면 네 지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지 않겠냐? 그런데 너는 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음을 가져왔어. 누가 죽였냐? 마귀가 죽였다 이 말이 없어. 하나님 보고 죽였다고 말하지만 마귀가 죽였다 이 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대신 보내서 대신 죽여서 죄값을 보고 날 살렸어. 또다시 배은망덕 할 수 있겠냐? 또다시 배은망덕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지금 배은망덕 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안 돼.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배은망덕 할 수 없는 순교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오. 알아듣으면 아멘합시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임박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요. 때와 기한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 아버지만 안다. 그럼 누구는 그 다음에 알 수 있느냐? 누구는 알 수 있느냐? 짐작으로, 짐작으로. 주님이 증조를 말씀하셨지. 이럴 때 떠나고 주님도 그럴 때 증조를 하죠. 근데 그 증조를 보고 애타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부밖에 없어. 신부만 기다려. 신부가 아닌 사람은 기다릴 지신랑이 아닌데 모두 기다리고 있어. 신부가 아닌 사람은 두려워. 왜? 형벌받을 뿐이니까. 그래서 신부는 못 죽는다 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 빛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을 속지마 속지 않는다. 동에서 사가 번쩍인 같이 다 알게 된다. 근데 잠잔한 자들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 잘 들어. 응? 마스크 꼭 쓰고 제발 부탁이니 기도하는 사람들 돼요. 회개해. 이번 명절에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 착각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하나 돼야 돼. 말씀으로, 예수 피의 은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야 돼. 은혜 안에서 하나 돼야 돼.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돼. 우린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해야 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나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에 때는 임박했는데 여전히 무관심하여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나, 우리 주님 정신을 바짝 차려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의 거룩한 심동 안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단역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우리 주님 순종하여 양과 같이 오른편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에 기준이 되는 것이오니 우리 주님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마음대로 잘 자리하는 자들이한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내게 몰아닥칠 때에 우리 주님 비겁하여 우리 주님 망하는 자들이한테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신앙생활에 운대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내 때는 내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계시오니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예수 믿는 일에 고난받는 일뿐입니다. 육신은 예수 믿는 일에 고난받는 일뿐입니다. 썩어 없으니 육신을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육신을 마음껏 주를 위해 사는 정적인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나옵나니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나옵나니 이번 명절에 한 사람도 우상 숭배로 망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무정병들에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다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의 재물을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우리 주님 망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여 천대의 복을 얻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세상 풍속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상으로 끌고 나가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사람 사는 영적생활 우리 주님 무너뜨리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명절에 고향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부모 형제 남편 자식에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위에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내게 짊어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 믿는 일에 나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라도 주여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부인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살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부인하고 육신이 변한 대로 살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목숨 끝나는 순간 지옥에서 참혹한 영도를 피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 명예를 가지고 떡떡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와 함께 고난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 뵙는 것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임을 알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때는 임박했고 주님이 도주하시면 내가 가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육신은 그럴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버지 핍박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양과 염소를 갈르는 그런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으니 그때는 정말로 주님의 재림에 따른 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 얼마나 견디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견디고 또 견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주의 날에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 못하는 사람 정말로 영적으로 절단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절단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 은혜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주님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명감이 내 가슴속에 없는 사람 이미 주님과 상당히 멀어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가장 위대하게 되어질 때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내 육신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훨씬 주님과 내 영적인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육신은 버려도 주님은 버릴 수 없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 저들이 돼 영원 천국이 보장되고 면류관이 보장되고 부활이 보장되고 재림의 날 신부의 들림받음으로 보장됩니다. 그날에 저들이 보장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바빠도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다 망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성경처럼 그러지 말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초청에 첫 번째 응하게 도와주시되 신부로 초청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핍박하는 귀신아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태고 게으르하는 귀신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귀신아 근실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영적 생활에 마음 쏟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명령했으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귀신아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주님 주의 종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항상 경각심 가지고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잊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밝은 눈을 주시고 저들을 끌고 신령한 나라까지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총을 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 예배드린 우리 연세가족들과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가족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을 축복하시사 마지막 때 꼭 들림받게 하시고 주의 날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날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집에서 예배하면 실패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음으로 안 들어와 건방지게 아버지 내 자행자재는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앞에 반드시 내 얼굴 보이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의 날에 주님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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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